유대인들은 그 자녀들 신앙 교육을 시킬 때 가장 먼저 읽히는 책이 레위기였습니다.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레위기만큼 좋은 책이라는 건 이제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통독을 할 때, 될수 있으면 미루고 또 미루고 계속 미뤘다가 버틸 때까지 버텼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어쩔 수 없이 읽는 책이 레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27장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레위기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복잡한 이 규정들이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당장 마음을 먹고 레위기 1장을 펴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런 복잡한 제사 제도들의 까다로운 지침들이 등장을 하고, 제사장의 임명과 안수식에 대한 내용들,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규정들, 제사를 드리는 장소, 특별히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쳐서는 안 되는 종류의 제물들이 나오고, 절기에 행해지는 종교 의식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연관성을 찾아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오늘날 우리 상황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느 시점에 백성들에게 주어졌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3개월쯤 행군을 한 이후에 도착한 곳이 저 멀리 시내 산이 보이는 시내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유쾌한 곳이 아니지요. 광야는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이고 척박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상당 기간 머물면서 형성되었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어땠을까요? 이미 애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 속해 있다고도 말을 할 수가 없고,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은 더 멀리 남아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속해 있다고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애매한 그 광야 유목민들에 불과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레위기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정말 힘들고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안전한 동거 생활을 할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과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9월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이 남쪽 큰 높은 건물 9층, 10층, 11층에 가면 거기서 한 10명 정도 둘러앉아서 성경 공부를 할수 있는 세미나실들이 이제 많이 있죠. 저도 리더 모임이 있어서 그 길을 지나가다가 문에 달려있는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공주님들이 먹고 산다는 이런 참이슬, 녹색 병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나가는 발걸음을 이제 돌이켜서 다시 한번 보니까 네 병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거기에서 이슬을 먹고 있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사실은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명색이 고등부 사역자가 여기서 이제 돌이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어요. 혹시 내가 아는 아이들일까? 우리 고등 1, 2부에 다니는 아이들은 아닐까? 아이들이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1분 동안 대치 상태가 지속이 됐습니다. 괜찮아, 얘들아. 문좀 열어봐. 괜찮아. 아이들이 심각하게 의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창문으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10층 높이였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결국 문을 열어주었고, 가서 보니까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이 이슬 4병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알코올 캔들이 더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 아는 교복입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차하셨을 S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날 마침 마지막 모의고사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시험을 너무 못 봐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여기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4명 중에 2명은요 굉장히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고등 1, 2부 다니는 아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잖아요. 야, 그러면 너네 교회 가서 이슬을 먹지, 왜 남의 교회 와서 이렇게 목사님 힘들게 하니?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한편으로는 너무 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특한 겁니다. 이슬을 먹은 게 기특한 게 아니라,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잖아요. 벼랑 끝에 내몰릴 때가 있잖아요. 광야에 홀로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한강으로 가서, 마포대교나 한강대교에서 더 위험한 일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어두운 골목, 더 음란하고 더 위험한 골목길로 가서 더 나쁜 죄를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은 그래도 교회가 마음이 편한 안식처라고 생각을 하고 마트에서 이제 이걸 사가지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서로 나누면서, 비록 이슬에 의지하기는 했지만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기특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자. 두 명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었으니까요. 기도를 하고 아이들 돌려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내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참 거칠은 광야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실감을 하시죠. 우리 청소년들을 가르치시는 교사분들도 실감을 하시죠.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그리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디 그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유명한 정신과 의사지요, 스콧 팩이라는 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생은 광야의 여정과 같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그렇습니다. 직장 문제가 그렇습니다. 배우자에 관련된 문제가 그래요. 진로 문제가 그렇고 인간관계와 관련된 모든 것이 거칠은 광야와 같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이고 척박한 광야 생활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은 동일합니다. 앞으로 주어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거친 인생의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레위기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 그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사실 이 본문에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고, 족장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삭을 부르실 때, 또 야곱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실 때에도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레위기에서만 50번 넘게 등장하는데, 도대체 이 표현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소유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죠. 너희는 애굽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나안에 속한 것도 아니고 비록 지금은 척박한 힘든 이런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순종 요구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실 때 쓰이는 말이 샤마르라는 이런 단어이고 30절에서도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실 때 쓰이는 말씀도 단어도 샤마르입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걸음마를 할 때부터 그 명령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교회에서도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샤마르,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고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 마음 같아서는 먹을 것을 하나 더 주시든지 편안한 잠자리나 편안한 거처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힘든 광야 생활을 조금이라도 단축시켜 주시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규례와 법도를 강조하시면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겁니다. 이 명령의 진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 모세오경의 다른 책들과 레위기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지키라고 하시는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잠깐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초의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내가 너에게 가라고 지시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근본적인 갈등이 계속이 되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탄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대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본문 어디를 쳐다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본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로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임재를 하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시내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더 가까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무엇을 만들라고 하세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시내산이 아니라 백성들과 더 가까이에 있는 성막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막에 가득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이제 바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이 이미 성막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 성막의 도움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더 가까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백성들 스스로 정결함과 성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길만이 하나님이 백성들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과 깊은 목자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제발 좀 지켜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지켜라. 온전한 연합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실 백성들의 관심은 온통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풍습에, 가나안의 규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 땅에 도달할 수 있을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뿐이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과 다르게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은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치환이 됩니다.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반전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레위기에서 주신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의 풍습도 아니고 가나안의 풍습도 아니고 이 세상의 풍습을 멀리하고 주님의 규례와 주님의 법도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를 때에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약속의 땅은 대학이에요. 대학 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마도 취업의 문이 열리는 것, 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결혼을 하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성취하고 싶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꿈과 비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땅이 의미가 있고 그 땅에 특별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때에만 그 땅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비록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이고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인 것이지,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곧 소돔과 고모라와 방불하다라는 겁니다. 민수기와 신명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광야에서 객사하고 맙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들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을 보십시오. 약속의 땅을 목전해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발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샤마라라는, 지키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마치 여전에 광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촉구하십니다. 사랑의 교회 믿음의 4대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에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계승해야 할 것이 있다면,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광야에 홀로 섰을 때 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게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잠에 의지하거나 드라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곁에는 항상 하나님의 불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한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은 광야 생활을 하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주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우리 안에 현존하는 실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먼저 다가와 주시고 임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